콜린 아일랜드? 그 잉글랜드 그 사, 저 범인이에요? 네, 영국에. 이제 영국으로 간 겁니까? 네, 옛 마구잡이 형태의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 범행을 자기가 신고를 해. 나 처음 나 처음 봤어. 이건 또 뭔 경우야? 불 때린 놈이에요. 나 잡아봐라 그거야? 네, 그거예요 진짜로. 얘가 여기서 지문을 남겨요. 아, 큰 실수했구나 이 새끼. 사체 범행에. 여기서 실수한 거구나 이 새끼. 예,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우 대창 불고기 전골입니다. 방부제라든지 색소라든지 연육제, 착향료 같은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창도 한우 대창만 그 꼭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하고 소금만을 사용해서 잡내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양념 같은 경우는요, 직접 담근 1년 숙성된 매실 액기스가 들어가고요. 야채도 이 좋은 식감을 위해서 직접 일일이 손으로 썰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건으로의 제작진이 미리 받아가지고 전부 먹어봤는데요.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한 15분 정도면은 조리가 완성되는 밀키트 형태고요. 한우 대창 불고기 한 팩, 그 다음에 야채 당면 세트 한 팩, 그 다음에 육수 한 팩,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 한 개, 이렇게 딱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캠핑 가시거나 야식으로 드시거나 술안주, 제가 좋아하는 술안주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아주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꼭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금년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네. 쉬운 두 번째 이제 외국 그 살인사건. 딱 2년 된 거예요. 2년 됐어. 그래서 네. 우리 염 교수가 이제 2014년 첫 번째 외국의 연살인마 52회죠. 그러니까 토탈로는. 네. 그 하는데 이거 보니까 콜린 아일랜드? 네. 콜린 거의 없어요. 아일랜드라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잉글랜드 그 사, 저 범인이에요? 네, 영국에. 이제 영국으로 간 겁니까? 네, 네. 이제 영국 가면 뭐 잉글랜드부터 스코틀랜드 다 갈 겁니까? 저번에 스코틀랜드 했었잖아요. 서클리프 걔가 거기 예전에. 그래요. 보니까 뭐 콜린 아일랜드. 네. 한번 가보시죠. 근데 뭐 생긴 건 멀쩡하네. 네, 생긴 거는 나쁘게, 그러니까 악질적으로 안 생겼는데 멀쩡하네. 그래서 콜린 아일랜드를 했는데 제가 교수님 이제 조사하면 좀 후회한 게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선정해놨는데 자료가 없더라는 거지. 예, 예상과 달리 다행히 이제 더 썬지라고 아실 거예요. 그 타블로이드판 그 썬지. 예, 썬지 아시잖아요. 예, 예, 예. 특집 기사로 많이 나와서가지고 기사 그 뭐 저 잡지 아니 뭐 저 주간지 예, 주간지 신문일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가 이제 영국 자료가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찢어서 나왔습니다. 이 콜린 아일랜드는 단기간에 교수님 이게 연쇄살인이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좀 한참 쉬었다가 냉각기가 한참 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52회를 하다 보니까 몰빵으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막 마구잡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얜 마구잡이 형태의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 범행을 자기가 신고를 해. 나 처음 봤나 처음 봤어. 이건 또 뭔 경우야? 불 때린 놈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자기 범행을 제보해 잡으라고. 나 잡아봐라 그거야? 네, 예, 그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진짜 나 잡아봐라 연쇄살인범이라 불러 맞을 것 같고요. 그 정확하게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인데 게이라고 표현이 돼요. 게이. 아, 게이인가 이놈이? 근데 게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게이 슬레이어 오브 잉글랜드 그래갖고 슬레이어는 연쇄살인범의 약칭이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지역의 연쇄살인마. 그래서 게이 슬레이어 오브 잉글랜드 이렇게 불립니다. 1954년 3월 16일 날 태어나서 2012년 2월 21일 날 사망했고요. 죽었네. 네, 죽었어요. 사망한 범인이고. 오래 살지는 못했네. 네, 네. 그 잉글랜드 지역에,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면 이제 더 그레이트 브리튼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영국,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다 섞어서 하잖아요. 근데 잉글랜드라는 나라만 딱 집어서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5대 연쇄살인마 중에 하나입니다. 잉글랜드 대표네 쉽게 얘기해서. 예, 대표 살인범이에요. 살인범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그 브링엄 시티 대학교라고 네, 되게 유명해요. 윌슨. 예, 이분 유명하잖아요. 데이비드 윌슨. 예, 데이비드 윌슨 책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데이비드 윌슨. 이 교수님이 얘를 집중 연구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책 쓴 내용 중에 얘 얘기가 나와요. 아, 이 새끼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얘를 연구를 거의 안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연쇄살인범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맞아, 맞아. 꾸질꾸질하게 뭐 얘까지 하냐 이렇게 됐는데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신 데이비드 윌슨 교수님은 이사 얘를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해갖고 뭘 하냐. 사이코패스였을 것이다. 이거 진단을 해요.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90년대에도 진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는데 영국 경찰이 이 데이비드 윌슨 교수님은 얘가 사이코패스라고 나중에 후에 연구하셔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아일랜드라는 이 범인 자체가 전형적인 아동방임형 그 성장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제대로 얘를 케어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16세 때부터 범죄를 뭐 거의 밥 먹듯이 저질러요. 소년범부터 시작했구나. 예, 그래가지고 했고 계속 뭐 소년원에 들락날락 들락가는 거로 이제 10대를 다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적 성향을 일부 보이긴 했는데 뒤에 이제 쭉 듣다 보시면 교수님 아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게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네, 근데 내 범행 과정은 맞아요, 맞는데 얘는 그걸 아주 궁극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 간의 가학적 피학적 동성애에 심취하면서 살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윌슨 교수는 아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건 니네가 기사가만 보고 한 거고 얘는 동성애를 빙자해서 연쇄 강도 살인을 저지른 거다. 아, 실제로 동성애는 아닌데? 네, 예, 예. 위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양쪽 입장인데 저는 이거를 한 3일 정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아닐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검거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연쇄살인 저지르고 검거되고 나서 자기가 이성애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아니라는 거지? 예, 예. 난 이성애자다. 양성애자도 아니고 난 그냥 이성애자다. 난 여자가 좋지 남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럼 이 새끼야 네가 죽인 애 다섯 명이 전부 다 게이인데 왜 게이만 죽였어? 뭐 게이 미워해? 그랬더니 게이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도 답변을 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렇죠. 유인책일 뿐이죠. 아, 지도 동성애자인 것처럼 유인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척 위장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공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 당시에 영국 경찰, 잉글랜드 경찰이 정말 죄송한데 후져가지고 심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범죄에 내가 볼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약해가지고 에이, 이건 뭐 좀 게이를 싫어했던가 했던가 뭐 이러겠지. 아니면 넌 게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갔고. 예, 몰고 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쇄살인 특징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나왔는데 그 살인 키트를 들고 다녀요. 가방? 킬링 키트 아시죠? 이제 세트로 딱 몰고 다니는 예, 예, 영화에 나오는 드라이버, 거. 드라이버. 예. 유영철이처럼 가방 속에다가 예. 개조한 저 쇠망치 다 예. 넣고 예. 장갑 넣고 맞아요. 키트 갖고 다니는. 예, 그게 교수님 연쇄살인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맞아요. 키트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만들게 돼 있어요. 지한테 필요 유용한 도구를 쓰라. 그 나무 막대기를 하니까 유영철이도 이게 관리가 어렵잖아. 기르면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르고 이것도 예, 예, 놀링 있게 이 강도를 놀링 있게 치려니까 고무 형태로 한 거예요. 아~ 텅 이렇게 텅 고무로 머리를 헤드를 자꾸 개발해요. 얘가 그런가 봐요. 살인 키트. 그래서 이제 그 킬링 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데 쓰는 뭐 도구만 도구와 가방 이 사진은 끝내 못 구했는데 뭐 다른 뭐 범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에 왜 트럭커 살인 사건도 그 킬링 키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갑도 있고 네, 예, 예. 재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검거되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보니까 킬링 키트가 있는 거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밧줄도 종류별로 당연하죠. 밧줄이 있어야지. 예, 종류별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종류별로 있고 그다음에 수갑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족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아입기 위한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철저하네. 예, 나갈 때 이제 그때는 CCTV가 있을 때예요. 90년대다 보니까 연쇄살인이 그래서 그런 키트까지 만들어놓은 시대의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피해자를 유혹을 한 다음에 이게 범행 패턴이 교수님 다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일단은 남자를 퍼브 주로 간
그 이제 술집이 있는데 거기 게이가 많이 가는 술집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지도 게이인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남자는 다 게이라고 봐야 되는 집 술집이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프집인데 우리로 말하면.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 게이로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나도 게이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 다 게이로 보니까. 심지어 서빙하는 사람도 다 게이였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앉아 있는데 저자 남자 앉아 있으면 다 게이로 보는 거지.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 이제 좀 생긴 게 좀 약간 덩치도 있고 좀 하니까 그 남자들이 잘 넘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패턴 뭐냐, 너네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사람 집으로 가고 피해자 집에 그 다음에 살해하고 살해한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 깔끔하게 하고 밤새 그리고 아침에 퇴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섯 번을 저질릅니다. 완전 이것도 또라이구만 완전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교수님 그 뒤에 얘기할 앞에서 좀 땡겨서 말씀드리는데 다섯 명 가지고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윌슨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이쪽을 연구하는 학자들 자료를 보면 이 다섯 명은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 1차 범행부터 너무 질서정연했기 때문에 얘가 이전에 드러나기 전에 딴 범행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제 사건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 콜린 아일랜드 사건입니다. 1993년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섯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죄로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그러면 기소한 거는 몇 건이 다섯 건? 예. 종신형을 다섯 바퀴 돌아요. 그러네. 다섯 번의 종신형. 예, 예, 예. 그 합산형이 아니고 얘네는 또 이렇게 맞아요. 잉글랜드는 그냥 바퀴를 돌려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너 다섯 번이야. 그러니까 다섯 번 종신형 살아.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성장한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콜린 아일랜드는 1953년 3월 16일 날 54년. 네. 54년생이네. 그러니까 나이는 말띠네. 지금 살아있어도 뭐 그렇게 뭐 아주 고령은 아니고요. 잉글랜드에 있는 켄트주라고 있어요. 그 켄트주의 다트포드 시에서 그 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엄마가 16살이고요. 아이고야. 엄마가. 그다음에 아빠는 이제 한 달 내지 두 살 더 많은 걸로 추정이 돼요. 애들이 애난 거네. 네, 애들이 애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는 전부 다 무학자로 파악이 되고요. 공부는 아예 못 받은 걸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16살짜리하고 17에서 18세로 추정이 되는 생부 있잖아요. 생아 진짜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애들이 어떻게 책임져 애를? 그러니까 책임 못 지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엄마 아빠도 고등교육을 아예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다 보니까. 17살 돼서 이제 아이를 낳대요. 16세에 임신해 갖고 17세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낳은 게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낳는데 낳자마자 이제 아빠가 두 가지 이게 얘기 나오는데 바람이 났고 첫째 실증 느껴갖고 또 17살 먹은놈 새끼가 예 하자 뭐 애까지 날로 정도면 뭐 예 그래서 실증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을 정식으로 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까지 있으니까. 동거 상태에서 애가 생겨버리니까. 애까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엄마가 아일랜드 엄마가 이제 여보 얘 출생인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로 자기가 등재가 돼야지 뭐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출생인고하기 전에 토껴버려요. 도망가요. 아 새끼들 진짜. 참 부모 나쁘죠. 네, 이 새끼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이 부모도 나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17살에 졸지에 애 하나 딸랑 있고 월세 근근히 내는 엄마가 돼버린 거라 아일랜드 엄마가. 걔는 어떻게 살아? 걔는 어떻게 살아?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걸 전전하면서 이 아일랜드를 계속 애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사를 했대요. 아이고 뭐 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그 호적 있잖아요. 선생님 가족관계를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지 엄마 앞으로만 그 네. 올렸구나. 네. 엄마 앞으로 올렸고 그 아일랜드라는 어쨌든 성은 붙였잖아요. 그러네. 성은 붙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일랜드라는 성을 쓰지 않았냐 이렇게만 추정이 되는 거고 지금 정확하게 아버지 실체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차례 이사하다가 이 이사를 애기가 아무리 뭐 두 살 세 살짜리도 돌아다니면 친구라도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사귀어야 되는데 이놈에게 이제 맨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친구는 존재하지도 않고 맨날 그렇지. 혼자 노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얘가 8-9세쯤 되던 해인 196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걸로 추정이 돼요. 이때 한 남자를 만나갖고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요. 첫 남편이 공식으로 생긴 거죠. 네. 근데 왜 했냐? 그것도 혼인신고를 엄마가 덜컥 임신을 한 거라.
그 사람 예 새로 만난 남편에 임신을 한 거라. 그럼 얘는 버려야 되겠네. 얘가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얘가 있잖아. 얘는 어떻게 그러면? 버려야지 뭐 얘 엄마 입장에서. 환장하겠다. 그래갖고 고아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왜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이는 임신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이제 그 뭐야 데리고 결혼한다는 게 이 당시 또 영국 사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았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야 내가 너보고 결혼한 거지 쟤보고까지 쟤까지 책임진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엄마는 그때 2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도 이 남자랑 살긴 살아야 되는데 임신도 했고 이거 어떡하자다가 아일랜드를 고아원에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아유씨 나쁜 것 같아. 이래서 이게 문제 범죄자 만나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애가 이제 고아원에 갔어요. 갔는데 고아원이 갔으면 이제 결혼에 그 소위 말하는 장애물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일랜드 엄마 입장에서는. 그 사람 애 낳고 살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아이를 낳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개차반인 걸 또 안 거라. 혼인신고를 하고 첫 번째 살았는데 그래 바로 1년 만에 이혼을 해요. 아이 낳고. 어? 엄마가. 웃기죠. 그럼 이제 아일랜드 대신 이제 그 사람한테 난 애를 키우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빠한테 보낸 걸로 아빠한테 지금 보내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아일랜드 찾아왔겠네. 그래서 이제 홀로 된 거예요. 홀로 되니까 이때 이제 이혼하자마자 이제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일랜드 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려서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인생 자체도 기구예요 일단. 그러네. 애기는 죄진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하다가 1966년에 아일랜드가 그때 만 12세가 되던 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나이에 어머니가 두 번째로 법률 결혼을 해요. 공식적으로 두 번째 결혼을. 참 잘도 만나고 잘도 찢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정이 되는 게 엄마도 고아가 아니었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아. 자료 없어요. 얘에 그러니까 대해서. 주변 할아버지 얘기나 뭐 이런 게 일체 없잖아. 예예 예, 전혀 없어요. 안 나와요. 가족한테도 안 맡기고. 왜 그런 이런 상황이면 손주가 있으니까 아무리 먹고 살겠는데도 잉글랜드 자체도 이제 가족 그러니까.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내용이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 엄마조차도 아마 이 고아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갖고 새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이 새아빠라고 두 번째 새아빠 들어온 인간이 돈을 안 벌어오네. 또 뭐야. 생긴 건 좀 잘생겼나 봐.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엄마가 뭐 골치가 아팠나 봐. 이게 남편은 논팽이지 아일랜드 얘는 막 크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돈 벌러 다니니까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때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학교 갈 상황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12살 13살 14살 따위에 영국에 런던 그 메트로 런던 있잖아요. 가장 큰 그 지역에 그 빈민가에 있잖아요. 남자애가 하나다 둥글둥글 떠돌아다녀요.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노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켄트주의 그 셰인이란 지역으로 이제 새아버지하고 두 번째 새아버지죠. 어머니하고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저 안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아동 소아기호증 있잖아요. 에. 예. 그래서 이 소아성애자들 있잖아요. 그 좀 많았대요. 그 지역에. 그 셰인 지역에. 그래가지고. 얘가 타겟이 됐구나. 얘가 혼자 돌아다니니까 학교도 안 가고. 딱 타겟이네. 그게 와가지고 이제 이 진술로는 세 번 당했다고 나와요. 세 번을 다른 남성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게 이제 10대 초반 얘기예요. 당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났는데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야 이번에 아저씨가 용돈 줄 테니까 시원하게 놀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 그럼 이제 성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 아동 성매매를 얘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집에서는 돈을 하나도 주질 않으니까 얘 입장에서 그렇지. 용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니까. 그래갖고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아저씨들이 용돈 주고 이제 이상한 짓 하면 거기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성매매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절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벽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2~3일에 한 번씩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남의 지갑을 훔친다던가 이런 거 물건 훔쳐다 파는 방식으로 해서 생계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에서 15세 사이에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지금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간이 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큰 걸 훔치기 시작을 하는 거라. 이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상습 절도로 체포를 해요. 네, 체포를 해갖고 아일랜드를 소년으로 단기 수용으로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출소했겠죠. 소년원에서요. 17세 또 이때부터 강도를 슬슬 얘가 덩치가 그래, 크니까. 절도 오래 하던 놈은 반드시 강도가 돼서 나타나. 그렇게 가요 교수님. 그게 아주 공식이 공식.
교수님이 올해 막 7, 8년, 10년씩 본 애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관할 지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접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 네.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절도해가지고 들어오면 네. 형사들이 뒤에서 야 저 새끼 다음번에 강도로 올 거니까 아. 사진 잘 찍어놓고 특징 파악 잘해두라고 그런다니까. 아, 왜 그러냐면 가봐요. 네. 빵 안에 네. 자 상습 절도로 들어간 놈이나 네. 강도로 들어온 놈이 같이 죽으려고 앉아 있어. 그렇죠. 자 그 안에서 지들이 한 짓 무용담 이제 발표해. 아, 소년은 안 해요. 자 도둑놈은 살금살금 들어가서 집주인이 잠 깰까 말까 까치발 들고 가고 살짝 문 저 서랍 열어가지고 훔쳐 네. 갖고 나왔다고 이제 자랑을 해. 네. 근데 강도 다음 발표 차례야. 시원하잖아 들어가고 꼼짝마. 이렇게. 그 다음에 묶어. 또 이쪽에는 라면 끓여. 술상 봐와 하고 강도짓 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똑같잖아 빵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러네. 어떤 놈은 가슴절이면서 도둑질하고 어떤 놈은 이게 배려 놓는 거 이게. 아, 그러니까 노력의 투입보다 저렇게 화끈하게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지들끼리는 그런 아주 쉽게 거니까요. 해갖고 그래 그 못된 게 지들끼리 빵 안에서 이 무용담 발표하면서 잘못 발현돼가지고 그래서 형사들이 상습 강도 저 절도 들어오면 네. 저 새끼 강도돼서 나타난다고 항상 우려를 해요. 아, 얘도 그 케이스 그 저 정통 딱이네요. 정통 어떤 그 코스를 밟네 이거. 아, 이게 정통 코스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소년원 둘락날락 몇 번 하다가 얘가 강도로 바뀐 거예요. 강도로 바뀌는 거죠. 도둑놈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17세부터 이제 강도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역시 또 경찰이 그 똑같은 상황 같아요. 거기도 그 지역에 그 셰인 지역에 경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잡아 넣은 거지 강도로. 그래갖고 이제 마구 집잡이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니까 경찰에서 관리 대상 소년원으로 등재가 됐답니다 뭐. 이게. 맞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17살 때는 이제 강도 혐의로 이제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이 교도관들 소년원에 교도관들이 잠깐 한 눈을 판 사이에 도주를 해요 또 이게. 아유 씨. 이게 그때 쉽지 않은데 탈옥까지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하고 지역에 있는 경찰하고 교도관이 비상이 걸려갖고 잡아왔대요 금방. 투옥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때 경찰에서 본 거는 야, 이 새끼는 탈옥까지 할 정도면 이거 큰 범죄자로. 앞으로 이제 전도 유망한 범죄자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어릴 적에 자란 그 셰인 지역에서는 일자리 같은 건 얘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고. 안 못 구하지 이제. 예, 얼굴 다 알아버리니까 이때부터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놈을 누가 쓰겠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성인기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추정상으로는 기록상 제가 확인한 것만 4번을 소년원 갔다 왔는데 이게 보통 6개월 이상을 집어넣지 않아요. 잉글랜드가 단기형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5번에서 한 7번까지 소년원을 들락날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배운 것도 기술도 없고요. 또 엄마 아버지가 뭐 얘 먹고 살게 해주려고 도와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로 생막노동만 했대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 벽돌 쌓는 거, 시멘트 나르는 거, 그거밖에 없겠지. 청소 뭐 이런 것만 했대요.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가 혼자 사는데 큰 돈이 필요했잖아. 이때부터 엄마한테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절도 계속 그 예. 주특기 살렸네. 예, 그냥 이걸로 계속 생활비 벌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5년 12월에 아 이때부터 이제 차량 절도범으로 또 발전을 해요. 자꾸 이제 크네. 네, 아주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갖고 지역에서 그 차량 절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이 차를 파는 과정에서 이거 신분이 드러나서 경찰이 검거합니다. 검거했는데 했더니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새끼 보니까 그때 이제 지문이 도입된 거다 보니까 다른 절도 사건 두 개도 있네. 그래갖고 여죄 발견된 거 여죄. 네, 그래서 세 개에 대해서 형을 받은 거죠. 얼마나 받았어요?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범으로 처음 예 넘어간 거예요, 교수님. 그래갖고 6개월짜리가 아니고요. 이때부터 1년 6월 살고 이제 교도소 들어갔는데 얘네도 이제 보통 3분의 2를 하면 가석방 내보낸대요. 그래서 76년 11월 달 거의 한 12개월 살고 가석방 돼서 나온 다음에 월트쇼 스윈던이라는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얘가? 네. 그래서 이 월트쇼의 스윈던 지역으로 간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얼굴 까져가지고 뭘 이제 못하겠더래.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엄한 지역으로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 이제 혼자 그 3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던 이혼녀인지 아니면 남편이 사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애인을 하나 만나요. 아, 집도 있고. 여자를. 네. 그러니까 애를 셋 키우는 여자를. 네, 예.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 여성이 여유는 있었대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일랜드의 삶에서 가장 정상적인 마지막 삶이 여기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아빠로 따르긴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76년 11월 상황이에요. 77년도 이제 봄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있잖아요. 수인단 지역 경찰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아일랜드를 체포한 거예요, 집에서. 왜 체포한 거예요? 애드록인데. 그래서 당신 왜 나 잡아가 그런 거예요. 또 부인도 왜 잡혀가냐 그랬더니 뭐 얘기한 거예요. 얘가 강도를 저질렀어요. 경찰이. 가족한테 그러는 거라.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남편은 착해요 무슨 강도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칼 들고 저기 사람 돈 뺏었어. 그리고 우리가 다 증인과 확보했거든. 그래서 그 징역 1년 6월이 추가로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하고도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교도소 들어가죠. 그 형을 탈고 출소한 아일랜드가 역시 막노동하고 작은 수준의 절도를 저지르면서 아까 교수님 한 거 저기 그 저기 그 다방에 갖고 여자 사장 두 명 살해한 거 있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갖고 나왔는데 1980년에 강도 혐의로 다시 경찰에 체포돼 갖고요. 또 유죄 선고 받고 이때부터 2년 선고 받고. 네, 1년 뒤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 1년 후에 가석방된 아일랜드가 1981년 이때 사기로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빵에서 배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기 미수죄가 있나 봐요 잉글랜드는. 그래서 사기 미수 혐의로 해가지고 사기 미수가 없는데. 네, 사기 미수로 여긴 있대요. 그래서 이걸로 단기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사기 미수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요. 이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결혼을 최초로 해요. 그래서 예, 버지니아 자미시라는 그 여성을 만나가지고 법적으로 결혼을 했고요. 여기 사이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 하나 나가지고 이때 이제 런던에 런던 있잖아요. 런던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 할로웨이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1985년도 이렇게 3년 지난 거죠, 교수님. 결혼하고 3년 지나고 나서 큰 돈을 만들기 위해 그 사기를 모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소장이 여러 개 들어가갖고 이게 이제 사기 미수가 돼요. 우리나라는 사기 미수죄라는 게 없는데 없죠, 교수님.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사기 치려고 모의하는 것도 처벌을 하는구나요. 예, 예. 저는 이거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6개월 살고 나와요. 이게 85년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지난 1987년도에 이게 이제 자미시라는 여성이랑 잘 살았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바람 피우고 하다가 이제 부인한테 제대로 걸린 거라.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혼당하는 일이 97년도 발생했고요. 87년도에요. 그다음에 89년도 또 2년 지나서요. 그 대본 지역에 살고 있던 이혼녀 영 그러니까 자넷 영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이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자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살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일랜드가 이 여성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이 새끼 봐라 이거. 근데 또 여기 또 중요한 거 이 잔행형이요 역시 중산층으로 딱 먹고 살 만한 정도의 그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잔행형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있잖아요 예금하고 재산들을 야금야금 밖에다 팔아치우기 시작을 한 거라. 아, 이 새끼 약이 없나?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 이제 그 잔넷이 자기 저번에 생활비 가져온 거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내가 벌어서 가져온 거지 그랬더니 근데 왜 내 통장에 빠져나갔는데 그럼 똑같은 액수를 가져오지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쭈르르 패고 또 그 여자 자녀들도 때리고 네 아버지가. 애들도 막 때리고 외부다버지가 막 때리고 왜 그러면 이제 자넷이 자꾸 덤비니까 저거 저기 뭐야 제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이들한테 대체폭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넷이 도저히 못 참아갖고 또 안 되겠어 이혼해. 그리고 딱 이혼하고 나서 봤더니 아플상한 게 뭐냐면 집도 다 담보로 다 팔아 처먹고 뭐 어떻게 해갖고요 길바닥으로 나앉았대요 이 기록에 나와요. 이 새끼 죽일 놈이구만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됐고요. 이혼 당연히 했겠죠. 이혼한 다음에 그 에섹스 지역의 사우스 앤드 온시라고 해서요 해안가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런던에서 한 5-6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바닷가로 그 마을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해요. 예, 노숙 생활하고 하면서 이제 그 호스텔이라고 저기 침대 한 칸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일 돈을 좀 일정 일은 잘했고 또 절도했을 거예요 여기서 또. 그래서 또 습관인데. 네, 해가지고 이제 원룸식에 이제 아파트 정식적인 주거를 하나 구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버스 타고 런던으로 넘어가고 런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연쇄살인 직전 과정이에요. 일 과정이 쭉 이어지는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몇 명을 죽였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993년 3월 8일 날 첫 범행이 게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피해자 이름이 누구였냐면 피터 워커라고 해서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무 감독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남성이죠, 남성. 네, 남성인데 무용 공연할 때요. 그러니까 알아. 이렇게 무용 설계해 주신 분이 있으시다며요. 그걸 무용 감독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을 해요. 네. 이분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무용 감독이었는데 다만 여성용 무용을 설계해 주신 분이래요. 남자인데. 이렇게 이제 성향을 좀 대충 감 잡으셨겠죠. 그러니까 되게 여성성이 강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도 이 저 여성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예예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어? 예. 그 동성애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저 기천 주역 지역 내가 그 담당할 때 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 예. 떼짜 맞짜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 떼짜 맞짜. 응, 떼짜라고 부르고 남성 역할하고 예. 맞짜라고 저 여성 역할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떼짜 맞짜 레즈비언들도 그렇게 부르더라고. 따로. 요즘 뭐 영어용으로 쓰더라고 자기들끼리. 네, 그 자기들끼리. 이 양반이 이제 그 이게 술집에서 만난 거지. 아일랜드 만나가지고 아일랜드가 이제 나 니네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갈래 그래갖고 이게 베터시라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데려갔고요. 그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묶이고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살해 당했죠. 당했는데 묶인 상태에서 머리에 비닐봉지를 쓰고 이게 막아갖고 질식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워커의 집에 여러 마리가 개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좀 살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개들을 전부 다 먹을 걸로 유인해갖고요. 아일랜드가 작은 방으로 개들을 다 유인을 했대요. 그리고 문 잠궈버렸구나. 그리고 문 잠가버렸대요. 개들은 살해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엽기가 나온 게 이때부터 이제 교수님 그 표식 있잖아요. 연쇄살인 표식이. 시그네처. 네, 시그네처가 나오는데 뭐냐면 테디베어가 있었대요. 이 지금 이 워커라는 그 분 집에 테디베어가 좀 여러 마리가 있었대요. 예술가다 보니까. 근데 테디베어 큰 놈 둘을 데려다가 이 워커가 이제 목이 이렇게 질식 상태로 죽어 있었잖아요. 침대 위에. 그 위에 테디베어가 두 마리가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자세로. 아, 69. 예, 69 자세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그 애무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해서 테디베어 이 위치로 해놓고 간 겁니다. 이거 그 당시 이제 출동한 경찰 엽기라고 본 거죠. 야, 이 시그니처가 그거. 예, 시그니처가 그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해한 다음에 워커 집을 청소를 다 하고요. 아침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패턴이 이렇게 일정화돼요. 나오자마자 이제 오후에 신문 있잖아요. 석관하고 TV를 봤답니다. 왜 자기 범행이 지금 나왔으면 나왔나요? 확인을 했더니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아일랜드가 갑자기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 유명한 안무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였는데 왜 뉴스가 안 나오지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얘가 보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게 수사는 분명히 시체는 발견됐을 거고 수사는 하고 있는데 내용을 공개를 안 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더 선지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사회부 기자를 바꾸라고 한 거라. 그래갖고 바꾸라고 했고 그 기자한테 뭐라 하냐면 야 피터 워커라는 애가 죽었는데 확인해봐. 내가 죽였는데. 그랬더니 기자가 뭔 개소리야 지금 우리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때 경찰에 물어봐 너 사회부 기자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전화 받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전화로 옛날에 그랬다며요. 이렇게 경찰에 물어본 거예요. 야,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이렇게 죽은 거 맞아 그랬더니 경찰에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알았대?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이때 기자가 놀래가지고 얘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현재 드러내지 않는 게 내가 지금 격분하는 상황이다. 쉬쉬한다는 게 싫다. 예, 예, 싫다 이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기록은요 교수님 이게 두 가지 버전인데 기자가 들었을 때 당시에도 워커가 죽은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또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예 이 워커가 죽은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애초부터 예, 더 선지 기자가 연락을 해줘서 가서 확인했다. 예, 경찰한테 거꾸로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경찰 가봐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네 이렇게 됐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선지 측에서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은 우리의 신고로 이게 확인된 걸로 보인다. 왜 그러면 그때 경찰이 뒤에 나오는데 경찰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경찰이 한 말은 다 못 믿는다고 하는데 선지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니야 그때 아일랜드가 우리한테 전화했어. 전화해서 우리가 경찰한테 제보해갖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죽어있더만 이런 식으로 정리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일랜드는 당시에요 첫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되게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기가 범인인 거는 몰라도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열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아예 이런 경우에 여러 명을 죽여갖고 아예 더 유명해지자 이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크리스토퍼 던이라는 피해자가 또 발생해요. 이게 두 번째 피해자인데 런던 중심부의 휠드스톤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도서관 사서였대요. 도서관 사서. 네, 사서였는데 그 외곽 지역에서 이 사람은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마대자루 안에 발견된 거예요. 그 담아서 갖다 유기했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이 토막난 상태가 아니고 큰 마대가 도로가에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야 쓰레기를 누가 버리냐고 열었더니 웅크린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비상 걸려서 갔겠죠. 갔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완전 나체 상태에서 이게 묶이고 목 졸려 있는 상태니까 아 이거 뭐 혹시 또 지들끼리 가학적 피학적 성관계하다가 질식해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경찰이 추정한 게. 예. 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페리 브래들리 3세라고요. 이게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인이에요 일단. 아 미국인. 예. 네. 미국인 이제 사진 있잖아요. 있는데 런던 유흥가의 콜헤른 펍 여기가 이제 주 범행장소예요. 이게 주 범행장 여기서 다 사냥을 했는데 35세 사업가인 페리 브래들리 3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페리 브래들리 3세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페리 브래들리 2세인데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텍사스 주의 민주당 쪽에 있잖아요. 자금 총책이었대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센 사람이래 정치력이 그 아들이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영국에 왔다가 아. 그래갖고 술집에서 아일랜드를 만났는데 아까 콜헤른 펍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났는데 그 이 남자 이제 그 이제 브래들리 3세 있잖아요 아파트로 같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성관계 하려고 이제 브래들리가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일랜드한테 그러니까 아일랜드 왈 나는 정상적으로는 게이드라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못해 나는 네가 묶여 있어야지 돼 나는 널 공격해주고 진짜 즐겁게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뒤로 돌아가고 침대에다 엎드려진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내가 널 즐기게 해주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브래들리 3세가 야 처음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고 빡빡 우겨요 우기니까 이때 이제 아일랜드가 브래들리 3세한테 얘기한 게 뭐냐 아시안 그럼 나 갈 거야 너랑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얘가 좀 매력은 있었나 봐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이제 브래들리 3세가 그럼 자기가 하란 대로 할 테니까 그럼 날 죽여줘 이러고서는 옷을 다 벗고요 그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그 침대 있잖아요 그 네 개 기둥 있잖아요 거기다가 묶는 걸 허용을 해요 완전히 그럼 완전 지압당한 거네. 끝장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묶이자마자 이제 브래들리 3세가 자기야 이제 다 준비 다 됐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일랜드가 이제 이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 미친 새끼야 난 이제 남자가 안 해. 그러더니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한 거예요. 엎어진 상태에서. 잔장. 뒤지게 맞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드러 맞으니까 이제 정신이 막 몽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네 집에 너 부잣집 아들 같은데 돈 짱 받아놓은데 다 얘기하고 통장. 예, 그다음에 이때는 저기 전화로 계좌이체가 영국도 가능했대네. 옛날에 교수님 핀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저 OTT 카드 이런 거. 그래서 너 지금 통장에 비밀번호하고 계좌이체 그 전화로 계좌이체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래들리 입장에서는 뒤지게 맞았지 댐비지는 못하지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한숨 쉬고서 알았어 내 집에는 여기 돈이 있고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살려줄 줄 아는 거죠. 그거 10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00파운드를 뒤져갖고 찾아내고요. 아 현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이체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200파운드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참.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피곤한 거야. 이게 저기 아일랜드가 범인이. 피곤하니까 그 옆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잤대요. 그때까지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해요. 왜 그런 돈은 다 취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다가 갑자기 딱 깼는데 깨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내 얼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살려놓으면 나 잡히잖아. 내가 지금 앞에도 저 범행 저지른 게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감 있잖아요. 졸라가지고 그냥 목 졸라서 그냥 살해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살인 키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락스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공약품까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브래들리 그 집을 싹 청소하고요. 진짜 완벽하게 청소했대요. 왜 그러냐면 지문이나 이런 게 족적이 전혀 안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인형 있잖아요. 가지고 온 인형을 그 시체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5번 다 그렇게 한 걸로 봐요. 시그니처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피해자가 또 나오는데 앤드루 콜리어라고요. 그 세 번째 연쇄 살인까지 했으면 지금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야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난리가 나야 맞잖아요. 근데 난리 안 났어? 신문도 안 나오 뉴스도 안 나. 이것도 문제네 경찰이. 예, 네,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어디 한번 못 가고 맥주 한 캔 딱 땡기면서 TV 켜고 신문 사다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열받았구만 이 새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또 된 거라. 그래갖고 니네 경찰이 나 지금 계속 은폐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니네가 은폐를 못하게 미친 듯이 죽여주지 이러고 이제 선언을 한 거라 자기 스스로. 그래갖고요 바로 이제 격분해갖고요 앞서 저기 브래들리 3세 있잖아요 미국에 얘 죽이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요. 전에는 한 달 동안 인터벌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갖고 주택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33세의 앤드류 콜리어라는 남사를 아까 그 술집 있잖아요. 어. 또 만나요. 만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다음에 역시 그 집을 그 콜리어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콜리어 아파트 밖에서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큰 소리가 들려갖고 이 둘이 이제 창가로 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성관하기 전에 예 가서 이제 보는데 거기 교수님께 유리창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철제 철창 있잖아요 방범용 철창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걸 얘가 잡고 이렇게 본 거야. 아일랜드가. 교수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 범행할 때마다 지문도 다 지우고 밤새 청소하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여기서 지문을 남겨요. 아, 큰 실수했구나. 이 4차 범행에. 여기서 실수한 거구나. 이 새끼 입장에서. 예, 예. 그러니까 1, 2, 3차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4차 범행할 때 야, 시끼야! 소리 지르니까 그 저기 여기 주인 있잖아요. 집주인 콜린하고 이렇게 창문 이렇게 본 거라. 그 무의식 중에 이거 잡고 본 게 결정적인 예. 단서가 됐구나. 이걸 놓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살인 저질러 놓아서 이 지문 안 지우고 나가요. 아, 그래서 그걸로 잡히는구나, 이 새끼. 네, 금속재 난간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 갖고 이제 역시 콜리어가 자기야 나는 안 묶일 거야. 나는 묶이는 거 싫어. 내가 아무리 게이래도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일랜드가 설득을 한 거예요. 자기야 내가 진짜 신기한 테크닉이 있으니까 묶여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침대에 묶여. 묶이는 순간 끝이지 뭐. 예, 묶이는 순간에 또 두드러 패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하면서 이제 은행 계좌하고요 이 정보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콜리어는 끝까지 이제 그 계좌이체를 안 불었나 봐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예, 그래서 그 상황이 됐고요. 이에 격분해 갖고 콜리어가 이제 살해당하는데 이제 열받았겠죠. 이제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목졸라 살해하는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앞에 그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다 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그 방에다 가두고 했다며. 예, 근데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요. 막 꼬리 잡고도 막 집어 던지면서 애를 죽여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콜리어 사체를 푸른 다음에요. 묶여 있었잖아요. 푼 다음에 이렇게 태아 자세 있죠. 쪼그리는 상태 그 번데기 모양으로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엮인 게 그 사망한 콜리어 성기에다가 콘돔을 끼운 다음에 그 성기를 고양이 입을 벌려갖고 거기다 밀어넣어요. 아, 이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그 콜리어 있잖아요. 사망한 콜리어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요. 고양이가 작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작은 사이즈는 좀 크긴 컸나 봐요. 그래갖고 고양이 꼬리를 또 콜리어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 역시 식스나인 자세로. 예, 육구 자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것도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를 이렇게 해놓고 간 거죠. 심볼을 이렇게 해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기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고 났는데 얘는 돈이 또 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집을 뒤지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그 HIV 감염 확인서가 나온 거예요. 진단서가. 아, 콜리어가? 네. 그 새끼 에이즈 걸릴 뻔했구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이 아일랜드 얘기는 콜리어 시체를 막 때렸대요. 열받아가지고. 왜? 자기가 진짜 얘랑 성관계했으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데 이 새끼 에이징인 것도 속이고서 지금 날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그 경찰에 전화를 해요. 누구 전화기로 하냐면 콜리어 집에서요. 아예 대범하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갖고 그 혹시요 경찰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이게 이걸 신고한 게 아니고요. 혹시요 선생님 그 런던 중심가에서 자꾸 그 게이들 죽던데 그거 뭐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담당 경찰 형사가 아 저희 그런 상황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변에 듣기로는 자꾸 사람 게이들이 죽어나간다던데 모르시나 보네. 몰라 말이 돼 막 네. 이러고 이제 그 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집안에서 발견된 70파운드 가지고 이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중요한 거. 왜 고양이를 살해했냐. 앞에 1차, 2차, 3차에서 반려동물 다 살려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일부 나온 기사들이 참 신기한 사건이 있는데 개이가 죽었는데 개이가 죽으면 반려동물도 같이 죽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개나 고양이는 깔끔하게 다 살려주고 그 주인만 죽였다. 그 사람은 사람은 미워하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같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대요. 묘한 범인이라 이거지 선생님. 네. 이동안에 이제 이걸 보고 또 아일랜드가 열받았대요. 왜? 아, 난 잔인한 놈인데 이 쌍놈새끼들이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동물의 호가로 보내? 그래갖고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해요. 그 고양이 참 운도 없네. 기사 한 방에 죽었네. 왼쪽에 있는 분이 아까 그 피터 워커. 네, 피터 워커고요. 그다음 가운데가 이제 앤드류 콜리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던이라고 마지막 아까 저기 사서 있잖아요. 그분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피해자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범행입니다. 1993년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범행부터 뒷범행까지 몇 달 사이에 다섯 명이 계속 죽어난 거죠. 연 단위도 안 넘어갑니다. 몰빵이네 몰빵. 네. 이 사람은요 41세 엠마뉴엘 스피테리라는 몰타 아시잖아요 지중해. 아, 몰타 갔다 왔잖아요. 네 몰타의 이름 있는 요리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런던으로 온 거라. 꽤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레른펍에서 역시 술 먹다 만나갔고요. 근데 이전에 몇 번 만났었대요 코레른펍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날 범행 대상으로 딱 찍힌 거라. 그래갖고 이제 그 스피테리 집으로 또 가갖고 똑같은 짓거리 합니다. 수갑 채우고. 네. 묶고 채우고 목 졸라 겁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로는 죽어야겠네 그러고서는 목 졸라서 올가미를 조여갖고요. 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정리하고 청소한 다음에 이탈을 합니다. 근데 이탈하면서 계좌번호 안 주니까 화가 안 풀린 거라. 그래서 불을 질러요. 이게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이탈합니다. 정리는 다 했고요. 그럼 결론은 보니까 네. 얘가 게이라는 증거는 없네요. 없죠. 게이라면 즐기고 난 다음에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성관계를 하든 뭔가 네. 있었어야 그런데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 그건 단지 그냥 강도하기 위해서 게이인 척한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갖고 불을 질렀는데 여기서 이제 요 하나 중요한 거. 내 거는 앞에 교수님 불을 안 질렀잖아요. 근데 왜 스피테리 집만 불을 질렀냐 이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때까지도 연쇄살인이 조용했거든 영국 경찰이. 뭐야. 그러니까 불이라도 질러갖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나마라도 이게 확인되지 않겠느냐 연쇄살인이 그래서 질렀다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논란을 좀 야기시키려고. 예,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격분해갖고 화가 안 풀려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불이라도 질러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또 잉글랜드 있잖아요. 런던 경찰청에 전화해갖고 거기 가봐 사람 죽었어. 너네 모르지 그랬더니 경찰도 그때 모르고 있었대요. 출동 좀 해봐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게 여기 그 사진이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신 그 요리사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건물 1층이 그 펍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 계속 만나가고 계속 걸려서 족족 죽어나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와 검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계속 연쇄로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살해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영국 경찰이요 199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하고 동성애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 성향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선 것 같아. 에이 동성애하다가 이 새끼들 뭐 저 과학의 과학행위 뭐 이런 거 하다가 죽은 거지 뭐 이게 무슨 살인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개연성이도. 교수님 그럼 저 왜 해외 수사 제도도 강의하셨잖아요 경찰학교에서. 네. 그때도 나와요 이런 내용이요. 즉 그러니까 동성애자 차별적인 내용이요. 네 그런 내용 나와요. 대체로 그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인식. 동성애자들끼리 붙어갖고 과학행위 피학행위 하면서 뭐 묶고 하다가 쇼크사로 죽으니까 갖다 버린 거다. 뭐 혹은 뭐 그래서 죽은 거다. 묶여 있는 거 보니까 뭐 과학행위하고 뭐 하다가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아주 그 사람들을 저 이 안 좋은 눈으로 좋은 눈으로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도 안 해주는 그런 성향이 여기서 아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그런데 빈대 취급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사 내용이. 아예 이런 것들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첫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오는 게 자료에 무조건 모든 자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게이는 사회적 쓰레기 암이야. 이거 뭐 죽은 거 하나 쓰레기 처리됐는데 그 수사를 하니 이런 식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지가 열받은 게 난 분명히 4명 5명을 죽였는데 참나. 아무도 몰라 이 런던에 인구가 천만인데 너무 경악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참나. 이렇게 나쁜 짓 저질러도 유명해지지가 않네 이렇게 된 거라. 그리고 더 선지뿐만 아니라 막판에 3차 4차 5차 가면서요 주요 타블로이드 지 말고요 그 우리 옛날 썬데이 서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뿌렸구나 이 새끼야 네, 이때부터 슬슬 막 지가 막 제보하는 거 이제 참나 빨리 보도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경찰은 잘 모르는 것 같이 하고 언론 통제하는 것 같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이게 골 때린 거예요. 그럼 막 나왔겠네 이제 기사가. 네, 그래서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자동으로 또 붙을 수밖에 없고. 어,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요. 그거네. 그래갖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저기서 이제 보물 터지지 터오는 거야. 게이 연쇄살인 아까 얘기한 뭐 게이 슬레이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야 경찰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라. 수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런던 경시청장 포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별 4개짜리. 그냥 불러갖고 간부들은 이제 쳐 발린 거야. 암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5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조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불안하잖아. 그래 조사를 했는데. 얘네가 이제 그 수사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죄송한데 청장님 연쇄살인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결론이. 그렇죠. 다섯 건이 비슷했을 수도 있고. 다 패턴도 똑같고. 거기다가 69 시그니처까지 놓고. 예, 예. 인형도 다 올려가 있고. 아이고 골 때리게 됐다. 예. 거기 그렇게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사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요. 이게 영국 전체 있죠.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부터 해갖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성애 클럽 있잖아요. 그 아. 인권단체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성애는 동성애자는 죽어도 관심도 없었구나 네. 경찰이. 우린 뒤져도 되냐 이 새끼들아 이러고.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민원이 막 빗발쳐갖고요. 업무 마비가 왔대요. 이것도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렸구나.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거기다 또 탐사보도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경찰은 왜 게이 슬레이어를 안 잡았냐부터 시작해갖고 또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순찰하는 경찰관한테 이렇게 탐문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 기자들이 게이로 위장을 했대. 위장하고서 말을 걸으니까 그 뭐 인간 이하에 대우하는 거 있잖아. 이거 찍어서 방송 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문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신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중에 잡히고 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까 스피테리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은. 네. 마지막으로 죽은 2분부터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뒤졌는데. 최근 사건이니까. 네. 최근 사건이니까 뒤졌는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콜헤른 펍이 있잖아요. 거기서 스피테리하고 한 남성 덩치 큰 남성이 같이 갔다는 진술을 받아요. 근데 집까지 가는 과정을 봤는데 목격자들 얘기가 그 기차 있잖아요. 아, 기차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전철이겠죠. 이걸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거라.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 CCTV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할 텐데 정확하게 이게 나와요. 딱 나오네, 신원이. 딱 나와 아주. 이 사진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당도가 어쨌든 FHD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코레른펍 일대를 그 게이 커뮤니티를 주변으로 해갖고 얘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했더니 딱 나온 거예요. 아일랜드라고. 이 새끼 유명하잖아 또. 예, 네, 그래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93년 7월 21일 날 있잖아요. 요때 아일랜드 집을 급성해갖고 체포를 해버립니다. 체포하고 그 집을 뒤지는 과정에서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킬링킷 있죠. 그것도 발견이 되고요. 증거 나온 거네. 예, 그 다음에 그 돈 관련된 것도 나오기 시작을 해갖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화되니까 런던 경찰청에서 이걸 따로 공개수배자로 만들어갖고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아일랜드가 이때부터 또 머리를 써요. 이 나쁜 머리에. 뭐라 그러냐. 스피테리 집을 간 건 내가 부정 못하겠다. 너네가 찍어서 보여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때 세 명이 들어갔다. 아 가공의 인물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구나. 네. 거기 두 명 찍혔는데 그 근처에 친구 나오라고 해서 세 명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스피테리하고 그 내가 알던 그 게이 둘이 남아 있었고 나는 좀 맥주 한잔 먹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살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걔 있던 남아 있던 불쌍해 아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이 얘기한 게 얌마 그럼 그 남자가 누구야? 그 대박.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 못해. 당연히 없는 걸 만들었는데 뭐. 이때 이제 그 아일랜드가 몰랐던 필살기가 있었어요. 뭐냐 4차 범행에서 교수님 난간 잡고. 그러니까 창문 들 잡은 네. 거.
짐은 예. 그걸 딱 하니 깔아놓은 거예요 형사가. 야 이 새끼야 그럼 4차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 그때 얘기하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중하지 않아 하고 딴 범행 갖다 또 때려버려 갖고 아예 그냥 혼선 만들다며 정신 산란하게 만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얘가 야 난 지금 5차인 스피테리에 하고 했는데 4차 거 얘기하고 앉았네 콜린 거 이렇게 된 거라. 야 이게 다 걸렸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말고 너 앞에 거 많아 이렇게 얘기했대. 너 3차 2차 1차 없을 거 같지 병신아 다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되니까 증거 다 있었나 그러는 거. 아 그리고 교수님 옛날 얘기하신 고피했던 똑같아요. 그냥 무너진 거야. 그래갖고 그럼 내가 일단 3차 내가 4차 5차는 했어요.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1, 2, 3차는 아직 안 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 1, 3차 4차 그러니까 4차 5차에 대해서 지문 나온 거 일단 그걸로 기소하면 되잖아요. 네, CCTV 나온 거 5차까지 해갖고 이걸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두 명을 아까 그냥 콜리어 4차 지문 나온 거하고요. 5차인 스테피리 걸로 해갖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구치소에 앉아있다가 이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나 봐요. 왜 이것도 분석이 뭐냐면 두 명이니까 안 유명해 사건이 지가 볼 때. 참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그 당시 교수님 아시잖아요. 세계범죄학계에서 1980년대 정해놓은 거 아시죠. 연쇄살인이라면 3명 이상을 살해한 거다 이 규정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난 이거 두 명 죽은 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더 채워야겠네. 예, 그래갖고 곰곰이 앉아있다가 형사 불러갖고 그랬대요. 재판 중인데 나 1번 2번 3번도 내 거 이놈 새끼들아 이러고 얘기를 한 거라. 근데 경찰도 저 동일수법으로 봐가지고 1, 2, 3번도 얘 거라고 예측은 하지 않았을까? 예측은 했는데 계속 그 증거는 증거를 못 찾은 거지. 예,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아일랜드가 아니라고 빡빡 오겠다면 그건 다 무죄 나왔을 거랍니다. 근데 그걸 굳이 불뚫어다 놓고서는 야 다섯 명 만들어. 내 다섯 명 죽였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명해졌네. 예, 유명해졌죠. 이때 아까 그 신문에 때 천면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아까 그 신문 있잖아요. 그 천면에 15페이지에 이거 대문짝만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일랜드가 만족했대요. 어, 이 정도는 나와야지. 예, 네. 이 대형 신문에 일면은 나이가 나와야지. 특히 상단에 자기 사진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되게 기뻐했답니다. 그러네. 제가 죽인 희생자 밑에 쪼르륵 다 네. 적혀 있고. 망할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니까 교수님 또 이게 또 문제가 이게 교수님이 강간 사례하고요, 강도 사례하고 이게 영국, 잉글랜드는 처벌이 많이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강간 사례가 더 세대요. 아, 강간 사례가. 예, 그러니까 강도 살인이나 뭐 우리 예, 같은데. 네, 근데 얘는 이제 강도 살인으로 몰아야 되는 거라. 왜 이게 이제 강간 사례가 되면 형사 처벌 너무 세지니까. 그래 갖고 자기는 동성애자를 노린 건 맞는데 성관계 목적은 죽어도 아니고. 아, 그래서 이게 게이 부인했구나. 네. 나는 얘에 대해서 난 돈만 노린 거다. 근데 얘네가 개인 걸 어떡하냐. 날 내가 개인 신분인 걸 알아. 개인 신분이어야지 나한테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자꾸 나한테 게이라고 그러는데 난 게이 아니야. 그리고 난 그냥 돈 때문에 그거 한 거야. 이전에 조사해봐. 나 합법적으로 두 명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놓고 살았어.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죽박죽 섞이고 해서 어쨌든 재판을 했는데 1993년 12월 20일 날이요. 영국 법원은 다섯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부 강도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하고요. 다섯 번의 종신형을 선고해버립니다. 이 새끼는 평생 못 나가는 거죠. 네, 당시에 그 삭스 판사라고요. 성이 삭스인데 이 삭스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 너의 반사회성이나 사회적 그 잔혹한 내용은 우리 이 영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넌 이게 안 될 놈이고 두 번째 다섯 명을 넌 연쇄살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학살이지 새끼야. 이게 무슨 연쇄살이냐? 이런 학살, 유명한 판결을 해요. 학살 범죄구만 그냥. 네, 이건 학살했마. 이게 무슨 연쇄살이냐? 학살이지. 이분 얘기 핵심은 뭐냐면 너가 그래 야, 이성애자라고 치자. 그럼 네가 이성애자를 다섯 명을 그렇게 죽였겠냐 마. 이전에 강도도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죽인 적 없잖아. 네가 동성애자 다섯 명을 죽인 이유는 네가 이성애자로서 동성애자를 쓰레기 취급하는 경찰하고 마인드가 동일했기 때문에 걔네 생명을 쉽게 빼앗은 것이다. 이런 판결을 때려요. 그러니까 학살범죄라는 거지. 예. 동성애자 학살범죄. 멋있는 판결이에요. 이거 왜 병 아유 나 이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섯 바퀴 도는 걸로 투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번에 서클리프 얘기할 때 교수님 얘기했죠. 영국에서는 종신형 받아도 10개를 받더라도 맞아. 20년 이상 되면 가석방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얘가 그 적용 대상인 거라. 그래갖고 2006년 12월 20일 날 전에 얘기했다시피 영국의 내무부에서요 규정 바꿔가지고 종신형 선고받은 중에 아주 심한 놈은 종신형에 가석방 못 나간다 규정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낀 거야? 네. 여기 적용된 35명 중에 하나예요. 아, 35명 중에 이놈이 우수한 네. 성적으로 들어갔구만. 네. 그래서 영구 수감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때 엄청난 좌절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국의 언론사들은 얘에 대해서 특집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쓴 게 더 게이 슬레이어. 예. 근데 여기서 교수님 이 슬레이어가 뭐냐면 그 뱀파이어 슬레이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살해할 때 죽일 때 혐오를 기반으로 죽이는 걸 슬레이어라고 많이 그래요. 그냥 1번 킬러하고는 다르게. 예, 킬러하고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게이 슬레이어라는 거는 아일랜드 입장이 좀 반영된 거예요. 게이를 혐오하는 사람인데 연살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잭 더 리퍼 있잖아요. 이거를 좀 바꿔갖고 이렇게 조여갖고 꽉 조여서 사람을 목 졸라 이렇게 손막히 해주겠잖아요. 그래서 그 그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립, 예. 그리퍼.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잭 더 그리퍼라는 그리퍼. 예, 예. 이름도 붙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가장 유일하게 최근 사진인데 죽기 전에 그 교도소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사하고 그때 나와 있는 사진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이제 형을 오래 살 줄 알았는데 2012년 2월 20일 날이요. 쟤 왜 죽었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천벌 받았나 이 새끼.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웨이크필드 교도소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웨이크필드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또 가서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죽었냐 그랬더니 검시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검시까지 합니다. 죽고 나서 검시를 했더니 고관절 골절이 2012년 2월 달에 초에 발생했었대요. 고관절. 네, 완전 부러졌대요. 부러져서 보행 불능 상태가 됐는데. 불능 상태 닫고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갑자기 폐가 죽더래요. 이런 경우 있나 봐요. 움직이지 못하면 그 갑자기 장기가 있잖아요. 고도로 급속하게 늙어갖고 빨리 죽는 경우가 있대요. 폐 섬유화면은 이거 무슨 저런 건데 성면 공장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폐 섬유화 현상. 예, 그것도 죽는데? 있고 이제 그 폐가 기능이 완전히 그 수명을 다하는 경우에도. 세계 천벌이야 천벌. 예. 그래서 이 고관절 부러진 것 때문에 얘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러눕더니 급격하게 압화돼갖고 죽은 겁니다. 이 새끼 많이 고통받고 죽었어요. 십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유 참나 이 별놈들 다 있네 정말.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교수님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지금 아일랜드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애때는 이렇게 천진난만 하잖아요. 어쨌든 부모의 아무런 진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데서 성장했기 그 때문에 이거는 뭐 일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영국 경찰이 90년대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무 심한 차별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관심도 안 가진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예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에 동성애자 인권 신장이 많이 됐다고 분석하는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런 이때 경찰이 호되게 당했대요. 그랬겠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아니더라. 봤더니 그냥 유인책으로만 사용한 아주 이제 골 때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육구 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예, 그거를 또 만드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거 만만치 않은 사건. 네, 좀 만만치 않은 그 자료 조사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아주 맛있는 수제. 과일 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베리베리, 딸기청, 레몬청, 자몽청, 파인애플청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건을의 몰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 딸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었어요. 여기 우유에다가 밑에 이게 딸기 섞었는데요. 딸기 향이 나는 우유 맛도 느끼면서 또 딸기가 씹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딸기 쉐이크, 뭐 딸기 우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신대요. 직접.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위생적이라는 거고요. 이 베리베리에서 배, 도라지, 대추, 생강청. 이제 우리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딱 타주셨는데 네. 맛있네 이거. 아, 목이 뻥뻥 뚫려요 지금. 네. 상당히 맛있어요. 목이 시원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호두강정이라고 그러죠. 이 호두강정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간식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로 좋습니다. 안주로 너무 먹기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호두를 삶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높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름에 튀긴 거 아니에요.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호두강정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선물 세트 있거든요. 선물하시는데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할인해 주겠죠.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준대요. 베리베리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